안녕하세요, 동쌤입니다. 속담 초성 퀴즈 이번 영상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속담입니다. 문제마다 영상을 멈추고 푸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푸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비슷한 처지에 비교를 하고 있을 때 쓰는 속담이죠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또는 그만큼 목숨이 덧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. 누워서 떡 먹기처럼 참 쉬운 일을 빗대는 속담입니다.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오히려 잘 모를 때가 많죠.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도 일에 발전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. 저지른 사람이 뜨끔한 법이죠. 너무나 과분하고 안 어울리는 경우에요.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크게 혼쭐나는 경우죠. 사리사욕을 위해 친하게 지내다 불리해지면 버리는 경우죠.
애쓴 일이 모두 쓸모없게 돼버리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을 빗대는 속담이죠. 아무리 잘났어도 더 나은 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겸손하라는 말입니다. 절대 안 했다고 시치미 떼는 거죠. 잘 아는 일이라도 조심해서 손해볼 것 없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열쇠 문제 같이 풀어보았는데요. 마치신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요. 이상 동쌤이었습니다.